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작품을 가지고 3분 연설 명상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청자죠. 맑을 청자. 이게 삼수, 물수, 삼수, 삼수의 하나, 둘, 셋을 꿰뚫는 게 왕이죠. 그 왕이 되는 기운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원에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오는데 이 하늘이 자 올락내락 하는 거죠. 올락내락 우리는 할수 있어요.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야 하는 그런 숙명적인 길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니까 왔으면 옷을 벗고 가야죠. 일단은 여기 와서 물길 새기고 와서 몸을 빌려서 사실 몸 요거 빌려가지고 100년 살다가, 120년 살다가, 638, 길게는 180년 살다가, 허경영이는, 허경영 신이는 362세까지 산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대단한 분이 이 한국 땅에 오셨어요. 어쨌든, 이 사람은 목표가 9981, 81살까지 멋있게 살다가, 그 다음엔, 의지로, 천궁에, 백궁에 가서 사는 게 목표입니다. 어쨌든, 그 목표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뭔가, 이 창원이가 이 지구별에 와서 보람차게 살다가 또 멋있게 예술 활동을 하고 해서 인간들에게 무엇보다도 어떤 고통도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켜서 아름다움 진선미의 가장 수준이 낮은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근데 눈에 보다는 마음의 눈으로 봐서 아름다운 그런 생활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이제 맑을 청자로 내려와 가지고 태극을 만듭니다. 이 태극이 이제 다롤자가 되는데 다롤자가 결국 태극에 그 눈이 생기고 그 눈으로 해서 시작이 돼 가지고 이걸 이제 저는 여기다 어지린자를 써가지고 청인 해서 청인문의 예술의 지향성을 이제 청인에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역시 3, 4, 5, 6으로 갑니다. 3, 4, 5, 6으로 가는데 3, 삶은 우리 한글의 문자에서 요건 이제 역삼 역삼각형입니다만 역삼각형은 우리가 시작했을 때 이와 같은 모습이고 부모로부터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성장해 가는 모습이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했으면 인간으로서 이제 옷을 벗고 우리의 삶은 이 삼각형과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정상으로 가서 여기에서 백궁으로 들어가는데 이 여기가 바로 이제 음이온이 많은 우리 이제 인간 세계에서 여기가 이제 정수리가 무국이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양이온으로 해서 이제 무국 신무국을 이루고 그 이후 세상에서 사는 것은 순서적으로 자기가 이 철들어 살면 절로 가는 길이다. 근데 이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아부터 시작한다. 사. 삶이 아부터 시작해. 아부터 시작하는데 이 아가 구불구불 가가지고 결국에는 몸뚱아리를 완성시키고 이 삶이 사랑으로 변해간다. 삶은 곧 사랑의 완성이다. 근데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눈치를 보며 인간이 살아야 하는 것은 신의 부분이다. 신의 세계를 자꾸 올려다보고 이 신이 바로 하늘이 되는 거죠. 하늘처럼, 하느님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에는 이와 같이 여자의 그 별자리 태로서 태어났지만 삼신태, 삼신 여태로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얘기하고 그것이 마음적으로는 이 여기 이제 몸이 되고 마음도 되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마음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빙글빙글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인, 예, 의, 얘가 지가 되죠. 그리고 여기 한가운데는 믿을 신자가 되는 거예요. 내 몸과 말과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을 주는 행동, 말과 언행 일치가 되는 그런 생활, 그런 생활로서 쉽게는 이제 물이 우리가 이제 수로 봐서는 일육수가 되죠. 일로 태어났지만 일을 완성해서 이 물이 육이 돼야 한다. 육이 됐을 때이 물질 세계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물은 또한 바람을 타고 올라가게 되는데 기를 상승, 승화시켜서 이제 별을 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별 스타가 돼야 한다. 노래를 부르건 운동을 하건 모든 일에 있어서 스타가 돼야 하는데 그것은 발을정자 이 오각형 하나 둘셋넷 다섯 오각형 발을정자의 정령으로서 맑고 어진 가운데 꽃을 피워내고 향기롭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결과는 몸의 결과, 몸의 결과는 결국 이렇게 몸이 완성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이제 집, 교회 같은 집을 짓게 되는데 이런 육신의 몸은 보니까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위에 있고 아래가 있고 이것은 이제 어떤 집에서 이제 튀어나와 가지고 자꾸 올라가는 거죠. 여기에서 몸을 벗고 올라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육마음. 육마음이 결국 융합, 핵융합, 핵분열 정신이 아니고 핵융합 정신으로 해서 공기 속에서, 세포 속에서, 아주 세세한 세포 속에서 춤을 추는 그런 형태로 해서 나타난다. 춤출 무자, 무, 공, 무. 으로서 나타나는데 이것을 단기 8천 한기죠 한기 한인 할아버지 거기에서 이제 8937년 BC와 전에 2020년 10월 오늘이 16일로서 단정하기 완성을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이제 작업장은 이와 같이 되어 있고 이 속에서 가장 이제 작품의 설명을 이것으로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